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이어갑니다.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선별했을지 좋은 종목들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,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데브시스터즈가 최근에 뭐 게임주들이나 성장주들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양상, 오늘 5%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. 한화투자증권은 이 야놀자 상장 이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승을 했다가 하락 전환해버렸습니다. 0.4% 하락세. EN플러스도 하락폭이 좀 큰데요. 이체전지 화재방지 소재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,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네요. 자, 급등락하는 종목들 변동성이 확실히 좀 심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? 네, 세 개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은 하나투자증권으로 선택을 했는데, 하나투자증권 사실 세 종목 다 좀 애매해요. 네. 그러니까 EN플러스 같은 경우는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10이라든지 뭐 이 사업성은 너무 문어발로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, 하나투자증권은 말씀해주신 대로 야놀자 상장 이슈로 사실 오는 뭐 SBI 인베스트먼트부터 시작해서 네, 창투사들이 창투사들이 뭐 다 대거 주가의 급등이 나왔는데, 사실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도 20%에서 10%대로 좀 눌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로 쫓아오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차익을 많이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로 사실 조금 게임주 전반적인 이런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그중에서도 하나투자증권을 고른 이유는 어쨌든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유지가 될 것이고, 이게 이전처럼 지속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. 뭐 지분 투자한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, 해당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올 것이고, 그때마다 좀 차익을 해보시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창투사가 이런 이슈가 있거나 뭐 매각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항상 좀 급등이 나오는데, 뭐 야놀자 같은 경우는 벌써 이슈가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. 그쵸. 그리고 사실 이전에 IPO 쪽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받을 때보다 뭐 최근에 장외 시장에서의 좀 평가는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전만큼 엄청 폭발적인 파급력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. 그래서 가격 전략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는 2270에서 2300원까지 뭐 현재보다도 조금 더 눌렸을 때 최저점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, 손절은 2220입니다. 정말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렇게 좀 바닥 다지는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보다 이제 저점을 더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시고, 사실 그게 아니면 바닥권에서 조금 더 뭐 반등의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어서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고 좀 짧게 짧게, 그래서 만약에 사실 좀 매력도는 급등락 중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급등락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급등락에 대한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, 또 해당 섹터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도 아니어서 조금 웬만하면은 그냥 관망하시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급등락하는 종목 3개 중에 하나투자증권의 이야기를, 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수급 새끼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. 돈이 되는 시장 새끼,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.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2%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최근에 기관이 6거래일째 계속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. 다음 덕산네오룩스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데요. 외국인들이 최근 5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오늘 6%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.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엄청납니다. 22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수급이 몰리는 종목 3개도 확인을 해봤는데, 자,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꼽아볼까요? 네, 이수페타시스를 좀 꼽아보겠습니다. 네.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,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. 말씀해주신 대로 기간의 6거래일 연속적으로 수급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요.
연기금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, 그러니까 장기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,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좀 물량 자체가 적지는 않죠. 그래서 좀 과감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투신에 대한 물량은 사실 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좀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 수익을 좀 따지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좀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주가의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해당 부분에서는 통신 장비나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MLB 관련된 수주 흐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,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반기 보고서를 좀 보시면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. 사실 매출 부분도 뭐 40% 작년 대비 누적으로 40% 정도 성장을 했고요. 그다음 영업이익단은 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. 누적으로 보게 됐을 때 뭐 이제 작년과 비교해 3개월 분기로 좀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300% 좋아졌고요. 이제 누적으로 치면 400% 정도의 좀 영업이익의 상승 효과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. 순이익단에서도 보시면 작년에 누적은 적자인데 이번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. 그리고 단기 순이익단도 작년 분기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, 11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조금 좋진 못했습니다, 최근에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최근에 이제 카카오 사태가 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중요성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, 과거에는 이제 통신 장비에만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제품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.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로도 좀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품군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있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수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. 좀 붙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3,800억 수준인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순이익단이나 이런 규모 자체는 굉장히 좀 큽니다. 그래서 조금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좀 싸다라고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최근에 17일에 41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발표를 했죠. 이게 중장기로 본다라면은 수요적인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를 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. 근데 통상적으로 증설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매출단이라든지 이런 수익성 부분에서의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5,750원까지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뭐 현재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저점에서 다시 조금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단기 차익 실현들은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박스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. 1차 목표가는 6,800원을 잡았는데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박스권 상단도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면 슈퍼 매물대 있죠. 그래서 아무래도 뚫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뚫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기간 조정 자체가 필요할 수 있어서 해당 가격 도달하면은 일단 한번 수익 실현 해주셨다가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은 5,150입니다.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해당 가격대가 이전에 상승력이 나오기 직전 라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전략,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최근 기관, 특히 연기금이 좀 매집하고 있다는 거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화면으로 보시죠. 돈이 되는 시장 새끼,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. 자,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창투사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2.8% 넘게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자, 반도체주들도 오늘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시스템 반도체 관련 테마가 2.5%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. 반면에 원자력 관련 테마는 지난주에는 좋았지만 오늘은 또 2% 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
자, 이렇게 테마 3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이 중에서 어떤 테마,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?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한미 반도체를 좀 꼽아보겠습니다. 한미 반도체요? 네, 뭐 사실 한미 반도체는 후공정 쪽에서 이제 양대 산맥인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 부분입니다. 아무래도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또 소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네. 해당 부분이 좀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기업의 성장도는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워낙 뭐 EMI 실드라든지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이제 작년부터는 마이크로소까지 좀 제품군에 들어가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좀 확대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게다가 이거는 또 자체 국산화라는 또 메리트를 굉장히 좀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기업의 선호도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 안정적으로 지금 업황 자체가 조금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에서 이런 좀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는데 뭐 이제 분할 이후에 액면 분할 이후에 사실 이런 소각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향후 기대감을 충분히 좀 끌어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주가가 고점 부분에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사모펀드랑 투신이 조금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 절대 수익을 좀 노리는 이 세력 수급 주체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해당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나왔을 땐 좀 따라서 조금 수익 실현을 해주실 필요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품군들의 좀 안정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11,350원부터 11,800원까지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중장기로 끌고 가보신다면은 현재가도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4,000원이고 2차 목표가는 16,500원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중장기로 좀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평선으로 봤을 때 아직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은 더 거칠 수가 있어서 너무 급하게 매수하시지 마시고 분할로 좀 조금 모아가신다라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려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한미 반도체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. 차근차근 좀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한미 반도체 저희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새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는데요. 오늘 좋은 종목 또 좋은 투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